안녕하세요. 나는 절대로 용서 못해. 수십 번 핸드폰 변하지 않을 것만 같아. 안녕하세요, 에비뉴. 저는 11시쯤에 PT를 갔다가 지금 원래는 백화점이나 그런 아이쇼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오늘 미세먼지가 최악이라고 해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씻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갑자기 심심해서 브이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년 만에 공기청정기를 샀대. 공기청정기를 틀었어요. 근데 지금 저걸 틀으니까 갑자기 확 먼지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에 그거 해서 그거 지금 먼지가 쌓여있나 봐요. 근데 뭐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거니 싶어서. 지금 흘러나오는 노래는요, 우리 학창시절에 다 한 번씩 블랙잭이었잖아요. 저도 이제 블랙잭이었는데 21 선배님들의 I don't care. 이거는 완전 2009년도에 진짜 그냥 1년 내내 불렀던 것 같아요. 밤을 기억해 boy. 진짜 좋은데 이 노래. 내 boy 놓치기나 갖고 가기엔 지시했잖니. 있을 때 잘하지 너 왜 이래 하는 응인. 거짓말만 해도 수백 번. 남자 울리는 bad girl. 한 방울 없이 날 비웃어. 사랑이란 게임 속 loser. 이제 눈 앞에서 당장 꺼져. 옛날에는 이 꺼져라는 단어가 너무 뭔가 비속어 같고 욕처럼 느껴져서 안 불렀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꺼져는 정말 약하디약한 언어죠. Just don't care. I don't care, boy, I don't care. 또 다음 곡은 뭘까요? 와우.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WS501. 제가 친구랑 톡을 하다가 야, 너 이 노래 기억나? 저 노래 기억나?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온 거거든요. 진짜. 제 친구가 굉장한 K-POP 교수더라고요. K-POP 고인물이어서 많이 알아요, 이런 노래를. 나중에 2019년
플레이리스트가 나오면 AB6IX 노래도 꼭 거기에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가 너무 보고 싶은 날에 수능 잘 봤어요, 에비뉴? 혹시 수능 친 수험생 에비뉴가 있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진짜. 뭐 저는 수능을 보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너무 고생했을 것 같아서 이제 수능 끝나고 또 다른 다음 태스크가 있기 전에는 푹 쉬고 또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신나게 놀고 행복하게 나름의 휴가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에비뉴 고생했어요. 우리 인생 선배들이 지금 댓글을 엄청 달고 있어요. 수험생 에비뉴들 보라고. 수능 본 에비뉴들 고생했어요. 너무 고생했다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네요. 저도 진심을 다해 너무 고생했습니다. 진짜 12년 동안 이제 더 달리는 거야. 사회로 나가는 거야. 사회에서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에비뉴분 내가 너무 보고 싶은 노래 힘든 날에는 맴돌아 오늘 제가 헬스장 가려고 집 문을 딱 열고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또 내렸는데 너무 하늘이 뿌연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이 이상한가 해서 눈을 이렇게 딱 비볐는데 그래도 뿌옇길래 네이버에 딱 들어갔죠. 근데 오 미세먼지가 최악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와 와 이거는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그쯤에 나왔나? 몰라요 잘. 근데 사인 사인 따따따따따 아 내가 중학교 때 나왔나요? 따따 저는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들 CD를 하나 샀을 거예요 아마. CD가 옛날에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선배님들 CD가 A면 B면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한 앨범에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앨범이 두꺼우셨었거든요. 그걸 샀던 기억이 나네요. 스르르 스르르 그대로 두려워 이런 날 구해줘 제발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틱톡 틱톡 사인 사인 따따따따따 나나나나나는데 대위가 제일 처음 산 CD?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아마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원더걸스
뉴스 선배님의 첫 번째 전 그 텔미 있었던 앨범 그거를 샀어요. 그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막 파인애플 머리처럼 여기에 막 이런 그런 복고풍 스타일링을 하시고 막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해들어 들어와 모든 게 이런 날 구해줘 제발. 마음이 아파 매일 따따따따따 마음이 아파 매일 따따따따따 틱톡 틱톡 들리니 내 사인 사인 따따따 빠라바밤 여러분 물 많이 드세요. 아 이거 PPL 아닌데? 광고 아니고요. 물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먹어야. 저 최근 본 영화 타이타닉이요. 진짜 타이타닉을 보고 와 진짜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팬 됐습니다. 케이트 윈슬렛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고요. 디카프리오 형님도 그 부서질 듯한 아름다움이 훨씬 더 명확히 드러나는 그런 필름이었던 것 같아요. 크, 너무 멋져요. 자 컴백 하는데 진짜 나도 눈물 꿀리진 않노 찌찌한 노스 망가진 몸 불타는 매우 날려 날려 안녕 또 안녕 넌 내게 싫다고 이유는 뭐니고 나나나나나 슬프게 해 달래줘 이러요 너나 영마 허허허허 break up 했는지 영마 허허허허 break up no way no way 내가 날 떠나간다고 간다고 옛날에는 제가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런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영어를 읽을 줄을 몰라서 가사를 봐도 읽을 줄을 몰라서 들리는 대로 불렀던 거 기억나요? 항상 막 뭐 하트브레이커도 정확한 영어 가사가 뭔지 모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발음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또 안녕 내가 싫다고 이유가 뭐냐고 슬프게 해 지어요 No no Break up 사탕을 하나 먹어야겠어. No way. 찌끄 찌끄 찌끄탱 삐끄 삐끄 삐끄탱 제가 어제 단체 스케줄을 하다가 웅이 형이 슈스스? 이거 뭐 게임 있잖아요. 그 탭 게임 우리 브랜뉴꺼 나온거 그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장난 아니에요. 다들 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게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냥 오 신기하다 우리께 나왔구나 하면서 보다가 갑자기 응영이 너 한번 해볼래? 이래서 예 해볼게요 해서 했는데 응영이 제일 쉬운 거 주겠다 해서 Nothing Without You가 발라드라서 제일 쉬운가 봐요. 그래서 Nothing Without You를 했는데 하다가 제가 끝까지도 못 가고 뭐 Try Again 그게 뜬 거예요. 그러니까 Fail 완전 Fail 했는데 웅이 형이 아 진짜 왜 이렇게 못해 하면서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못하긴 하나 봐요.
저도 게임 잘하고 싶은데, 저도 이제 우리 게임이 나온 거니까 활발하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깜빡 속았어 넘어간 거야. 매너 없어 넌 데보 런 너무 어렵더라. 아. 내일은 미세먼지가 좀 좋아질라나요? 그랬으면 좋겠다. 더 멋진 내가 되는 날 갚아주겠어 잊지 마. 지금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중이라 수시로 체크를 해요. 넌 데보 나나 또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노래 틀어드릴게요. 이거는 완전 알걸? 자, 갈게요. 갑니다. 이건 우리 결혼했어요를 보신 분이라면 다 아는 띵곡! 우사댓! 맨 처음 그날에 나 아마 몰랐겠지. 이런 날 어색했었던 우리 모습이 어제만 같은데 기억하고 있을까. 우리 잠시 멀리 있던 날 잠들기 힘든 내 모습 내 맘이 자꾸 널 찾던 날 같은 맘일까 그대와 분명한 것은 함께 있어야 웃는다는 것 사랑인 걸까 너와 나 너와 나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고 말해도 될까. 하나 둘씩 추억이 늘어가면 가게 될수록 널 곁에서 익숙해진 나를 찾게 됐나. 준비하지 못한 순간들 좋은 것들만 그대인데 어떤 맘일까 그대와 나 한 가지 내게 분명한 것은 함께 있어야 웃는다는 것 사랑인 걸 너와 나 너와 나 우리가 사랑하게 됐다고 말해도 아껴줄게 지켜줄게 보다 하얗게 그대를 흰 눈이 안 녹아도 지금처럼 난 시작인가 봐 이제야 내가 알 수 있는 나 그대와 함께 나누고 싶어.
This love, love. This love, love, love. This love, love, love. 사랑하게 됐어. 이 노래 듣죠? 옛날에 그 MP3 알아요? 미키마우스처럼 이렇게 생긴? 어떤 노래를 듣고 있는지, 다음 노래가 뭔지 이렇게 돌려야만 알 수 있는. 와와와. 와. 아. 또 이 노래 갈게요. 여러분, 아직 제 방을 보여드리기엔 너무 더러워요.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어릴 적 꿈은 빨간 풍선을 타고 하늘 높이 나르는 사람. 빠밤 빠밤. 그 조그만 꿈을 잊어버리고 산 건 내가 너무 커버렸을 때. 괴로울 땐 예이처럼 뛰어놀고 싶어. 와다다다다다. 풍선에 가득 싣고. 레고 에브리바디. 지나가버린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며 기억들이 생각나. 나는 눈물이 날까 그것조차 알 수 없잖아. 왜 어른이 되면 잊어버리게 될까. 조그맣던 나의 시절을 때로는 나도 그냥 하늘 높이 날아가고 싶어. 나의 꿈들과 수억을 가득 싣고. 와다다다다다다다.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빨간 풍선이 하늘을 날면. 앉아서 노래 들었는데도 더운데?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너무 노래 잘하신다.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 빨간 풍선이 생각나. 빠라바빠빠빠빠빠 빠라바빠빠빠빠빠.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 듣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알려줘라. 아, 이 노래 가야지. 이 노래 가요? 이 노래 가요? 가요 말아요?
아, 아까 댓글 있었는데요. 이 노래 가요? 이 노래 갈게요, 여러분. 갑니다.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이뤄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기대. Let's go. 끝에서만 공기가 많아야 돼요, 이 노래. 수능 보신 우리 예빈이분들, Dream high, everybody. 수 있나 이루어질까? 한 걸음 걸음이 다시 질 때마다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난 눈을 감고 어깨를 이렇게 내리면서 불러야 돼요.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기도나도 나는 믿어요. 난 저 하늘 위로 누구보다 더 꽤 높이 날아오를 거예요. 줄 하여 기가 꿈을 믿고 I dream my 난 꿈을 꾸죠 이뤄지는 그 순간을 계속 떠올리며 Fly high 난 저 하늘 위로 꽤 높이 거예요. Hi Bye bye 레고. 레고. I can dream I 난 눈을 감고 이뤄지는 그 순간을 떠올리며 아 하이 하고 제 뒤에 날개 보이시나요? 여러분 뒤에도 이 노래를 들으면 날개가 펼쳐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얻은 거예요. 우리 또 내일부터 평일이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고요. 또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신 분들 연락주세요. 자, 연락 고고 연락은 댓글로 다는겨. 댓글로 연락 고고. 아, 내일 일요일이에요? 헐, 내일 일요일이구나. 몰랐징. 아, 내일 일요일이구나.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세요? 어? 매니저님이 이거 보고 계신가? 아, 이 노래 가요? 이 노래 갑니까?
이 노래 할게요. 여보세요, 밥 먹었니?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벽돌폰. 깜빡하셨나봐. 데리러 나가. 깜짝 놀라겠지 널 보면. 네 엇갈리지 않겠다. 근데 왜 난 여보세요, 밥은 먹었니? 어디서 뭐 하는지 걱정되니까. 여보세요, 왜 아무 말 못하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뮤비 하나 나왔네요. 이 노래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래는, 이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갈게요. 제가 이 노래 한 적 있나요? 한 적 없나? 커버 무대 한 적 없죠, 저 이거. 있나? 기억이 안 나네. 아오다 지금 네가. 채워줬으니. 에서 아 했죠? M카에서 했죠 이거. 크리스마스 때 작년이었다. 맞아 기억. 그래 어쩐지 이 파트가 제 파트였죠. 얼마나 기다렸는지 든 걸. 하는 거야. Oh Lord, 왜 이제서야. 1, 2, 3, and 4, 5, 6, 7, 8. 나와 함께 해. 5. I will love you forever with your mind. 는 줄 아니. 이거다. 손을 꼭.
나와 함께 해. 빰, 빰, 빰. 디리리리리리리. 또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What song do you want to hear? 5시에 또 제가 그 출연한 아이돌 라이브 그거 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전 5시에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 마지막 곡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듣고 싶으신지 어떤 음악 듣고 싶으세요? 오케이. 마지막 곡은 저의 최애 아티스트님이라고 할 수 있죠.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어 나도 알고 있는지 산 그 골목에서 눈물이 언제나 힘들어하던 알면서 예감할 수가 있었어. 너무 모자라 나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넌 이제 떠나지만 너의 뒤에 서 있을 거야 조금은 멀리 떨어져서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게 이제 떠나는 길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또 박진영 선배님의 이때 그 데뷔 초 때 목소리가 있으시거든요. 지금도 너무 멋지지만 이때 그 박진영 선배님의 감성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언젠가 또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나의 사랑이 나의 손길이
뮤비를 찍어봤습니다. 어때요? 노래 진짜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슬픈 노래를 쓰신 대단하십니다. 끝났습니까?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 아이돌 라이브 그 탐정한 게 나왔다고 하니 저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